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sweet guy, How to Care 선생님.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인사드리면서 그 첫 번째 강좌 오늘 들어가 볼까나? 좋습니다. 오늘 있잖아, 얘들아. 제목을 보니까 1강입니다. 인칭 대명사와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그 스타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있잖아.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저 쌤의 어떤 스타일이 어떨까,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호기심 어리, 그런 어떤 마인드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저 선생님의 어떤 강의 스타일에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조바심 어린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저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매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한번 푹 빠져볼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1강입니다. 인칭 대명사와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얘들아, 용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뭘까? 인칭, 뭐냐면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뭐야? I라고 하죠. 맞습니까? 너는 뭐야? You. 또는 너희들, you.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람, he. 그 여자, she. 그들, they. 그렇죠. 너무나 쉽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제가 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단이 뭐야? 홋단자를 얘기하는데 좀 손이 어렵습니다. 홋단이 뭐냐면 하나의 개념이야. 수를 셀 때 뭐야? 하나의 개념 우리는 단수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복수라는 거 뭡니까? 복수 때려 죽이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송구합니다만 이 복수는 뭐야? 여러 개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개념은 단수, 오케이,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오케이, 우리는 복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수를 셀 때 우리가 칭하는 방법을 단수, 복수로 나눌 것인데 오늘 깔끔하게 쌤과 함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페이지 얘들아. 교과서 보면 거의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3쪽 되겠습니다. 3쪽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주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는 게 있고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유격에 오타났다. 쌤의 실수 아닙니다. 얘는 소유격은 누구의 그런 뜻이에요. 잘못 나온 겁니다. 쌤이 정정을 합니다. 일단 보자 얘들아, 봐봐. 여기 보니까 뭐야? 주격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의 자리에 쓸 때의 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봐봐. 우리 주어를 나타낼 때 뭐야? 국악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 는, 이, 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은, 는, 이, 가. 맨 앞에 뭐야, 얘들아? 문장이 맨 앞에 있을 때,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때 쓰는 격을 우리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I,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소유격이라고 있습니다. 소유격은 뭐야? 누구의 그런 뜻입니다. 뭐 나의 가방 할 때 나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가방 할 때 그녀의. 그의 책상 할 때 그의. 오케이. 감각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my라고 합니다. I는 뭐야? 주격. 나는. 그 다음에 뭐야? 나의. 그 다음에 목적격이야. 목적격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악적인 설명입니다만 을이나 를이나 또는 에게를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미는 뭐야? 나를. 오케이,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유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누구의 것 그런 뜻이야. 여러분 마인이 뭐냐면 나의 것 그런 뜻입니다. 그죠? 나의 것. 뭐 예를 들어서 뭐야? 뭐 나의 자동차가 있어. 그럼 뭐야? 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mine.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여기 you가 있습니다. you를 우린 주격이라고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 다음에 뭐야? 소유격이니까 너의. 그러니까 you are. 그 다음 세 번째 목적격 너를이니까 you.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you are 너의 것.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쌤하고 있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오케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반드시 내뱉으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적인 강의 쌤은 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나는 I, 나의, my. 그 다음 소유 뭐야? 목적격 나를, me, 나의 것, my.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빠하게 빠졌습니다. 바로 할게요. 좋습니다. 주격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yo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you, 너를
you. 그 다음 뭐야? 소유대명사 yours. 이런 꼬라지로서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서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으면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모르면요. 쌤한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퍼펙트한 대답 오케이, 쌤이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이런 꼬라지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기자면 좋습니다. 넘어가라. 아, 여기 보니까 얘들아 봐봐요. 인칭 대명사에 따른 뭐야? 여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보니까 뭐 I는 뭐야? 1인칭 단수. 얘들아, 단수라는 게 그냥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단수, 뭐 복수라고 돼 있죠? 이 복수는 뭐야? 여러 개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줄여쓰기 돼 있죠? 이건 제가 비동사에 들어갔을 때 그 파트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거기 들어갔을 때 쌤이 좀 더 심도하게 깔끔하게 쌤이 오케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잘 봐. 페이지를 얘들아 잘 봐요. 오케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오케이, 80쪽이 하나가 더 있군요. 좋습니다. 잘 봐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쌤이 바로 있잖아. 80쪽 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봐. 1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1인칭이 뭐냐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1인칭.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나란 말이야. 나. 그치? 세상의 중심은 나를 위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야? 잘 봐. 1인칭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주로 대문자다. 큰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또는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건 뭡니까? 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위는 뭐야?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crack.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역시 마찬가지예요. 1인칭에 뭐야? 나를 포함하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I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역시 1인칭의 단수 형태. 하나의 개념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는 뭐야?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오케이, 두 명, 세 명의 개념으로서 복수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인칭이라는 게 뭐냐? 잘 봐. 나랑 뭡니까?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너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쵸? 그럴 때 우리가 you를 쓴단 말이야. 아하! 너를 나타낼 때 한 사람의 개념일 때도 you를 쓰지만 너희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you를 역시 우리는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I love you. 아, 좀 늦게 해지는데 갑자기 버전. I love you 하면 뭐야?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뭐야? 그런 개인의 한 명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I love you 이러면 뭐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버전으로서 복수의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럼 2인칭이 뭐야? 너나 너희들 역시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바로 2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3인칭이 뭡니까? 그래, 3인칭이 바로 뭐냐? 나나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개념 1인칭이었죠? 그 다음에 너나 너희들의 개념 맞습니까? 2인칭의 개념이었죠? 그걸 제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3인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3인칭은 뭐야 여러분? 역시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영어로 뭐야? She. 그 여자가 영어로 뭐야? She. 그들이 영어로 뭐야? They. 그것이 영어로 뭐야? It. 오케이. 깔끔하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단수 복수에 대해서는 쌤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지. 얘들아, 8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0쪽. 졸지 마시고요. 80쪽에 보면 연습 문제 오케이, 1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보면 얘들아 쌤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나 많죠. 20문제 연습 문제 2도 있는데 우리 깔끔하게 그냥 말로써 정리하겠습니다.